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제 할아버지를 놀래켜 주려고 합니다. 딱 보시면 화들짝 놀라는 변신 몰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간지러서 자꾸 뜯다 보니까 원래 요따만한 거를 뜯다 보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진 요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 핑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문신을 하면 좀 그러니까 이 상처를 가리려고 문신을 했다.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시를 입었는데 전혀 섹시하지가 않네. 되게 듬직해 보이지 않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내가 피부에 피부냐? 많이 뭐가 이렇게 났잖아. 그거를 가리려고 내가 여기다가 엄마 몰래 뭘 하고 왔어. 뭐 했는데? 아, 엄마 몰래 나 대화하는 거야. 뭐 했어? 근데 그거를 들키면 안 되거든. 어? 그거를 들키면 안 된다고. 어? 그거를 들키면 안 된다고. 들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긴 팔을 입고 있는 거야. 그게 무신했나? 어떡하지 할아버지? 원래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려야 되잖아, 여기를. 그래서 내가 문신을 하고 왔어. 엄마 몰라. 너무 무서워. 엄마는 모르지. 어떻게 진짜 할아버지 이거 지워지지도 않는데. 팔에 걸렸나 그래? 문신하면 그래도. 누가 하라 그래? 하라 그런 사람은 없었어. 그냥 내가 한 거야. 네가 왜 했나 그래? 하고 싶어서. 여기 봐봐. 이렇게 했어. 여기도 했어. 우리 하려고 하는 거죠? 양쪽을 다 했어. 한쪽 하는데 500만 원이라고. 어? 500만 원. 500만 원 주면 어. 한쪽 500만 원. 어. 그럼 1000만 원. 어. 돈 내서 했나? 내가 벌어둔 돈으로 했지. 네 만들어. 들어오지 말라 그래. 그래, 들어오지 마자. 용문신이야. 그래. 그러니까 개천에서 이제 용이 난다는 그래. 뜻을 담아서 이렇게 했다고요. 계획이 있겠지 그랬어. 계획은 없어. 이쁘지 않아? 우리 이쁘다 그래. 그래서 등에도 하려고 그래. 너 앞으로 뭐 하려고 하나? 깡패. 깡패? 야, 이거 큰일 났네. 사라졌네. 빨리 와봐, 혜연이. 왜? 나 혜연이 문신했어. 엄마가 알면 안 돼.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야. 갖다 붙이는 엄마가 알고. 아니야. 이건 진짜네. 이건 붙이는 거짓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네가 아니야. 거짓말은 뻥이 아니라 뻥이네. 왜? 아니야. 이게 저런 거예요,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저런 거야. 안 접으라고. 그럼 정이 안 접으라고. 이거 어떡해. 1000만 원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야, 한일 어떻게 하나? 가짜야, 가짜, 여보. 이야. 내가 그런 놈 갈까 봐. 나는 실망했어. 가짜가 퍽퍽퍽. 이놈과 시간 내가 너를 어떻게 했냐? 안 낳지만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어디 그때 행동을 해? 내가 어떻게 내가 너를. 찍고 있었어, 할아버지. 아니, 내가 원래 은행이 죄송합니다. 혜민이 나가보셔. 할아버지 일로 오시고. 할아버지 그래도 예쁘지 않아? 이게나. 뭐가 나 둘 중에. 이건 필요하고. 요거나 요것이 요것이. 이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인사 한번 해줘. 안녕. 나 간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마구마구마구 콕! 마구마구 콕!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